안녕하세요,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쿄호젤리 청포도젤리 먹방. Let's go! 오늘은 유행하고 있는 쿄호젤리를 가져왔는데요. 아,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비싸다는 젤리인데, 세 봉지에 5만원인가?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청포도젤리도 세 팩에 4만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싼 젤리. 자, 오늘은 이 젤리를 드디어 먹어보네요. 와, 되게 탄성이 강하네요. 자, 그럼 그냥 뜯어 먹어볼게요. 돌려놔. 되네요. 얘는 떨어져서 못 먹는데, 아쉽게 버리고. 왜 이렇게 쉽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게 그냥 다른 분들 리뷰하는 거 보니까 포도주스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포도주스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포도향 향수를 먹는 듯한 느낌, 포도향 방향제 같은 느낌, 엄청 향이 강해요. 자, 다음 얘는 청포도 젤리. 얘도 그냥 먹어볼게요. 되게 쉽네요. 영롱. 얘는 되게 식감이 다르네요. 되게 탱탱하고 씹는 식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튼 부서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반으로 쪼개지는 느낌? 자, 이건 꼬챙인데 얘로 한번 찔러볼게요. 앞에 거. 얘는 딱딱하네요, 약간.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요.
표 젤리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괜찮은 젤리인 것 같고요. 청포도 젤리는 식감은 별론데 생긴 게표 젤리보다 더 예쁘고 냄새는 청포도 사탕 냄새가 나는데 맛이 전혀 다른 맛입니다. 라스트.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젤리 너무 많이 남았는데, 다음번에 젤리 특집으로 유행하는 젤리 싹다 모아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